산업혁명은 인류사의 대변혁이었습니다. 제1차 산업혁명은 물과 증기의 힘을 이용한 기계혁명입니다. 제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힘을 이용한 대량생산혁명이죠.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자동생산혁명은 제3차 산업혁명이었죠.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10대 갑부 중 한 명을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루이 세바스찬 3세입니다. 이 강아지는요, 주인이 아주 갑부였는데 자식이 없음이 죽으면서 이 강아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었대요. 자, 그런데 말이죠. 있어야 할 주인의 가장 귀한 목걸이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체 흥미진진한 이야기 전개에 아이들이 놀라운 집중력을 보입니다. 진실일까요? 탐정이 되어서 사건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민간 탐정 준비. 5학년 수업 시간이라는데 혹시 어떤 과목인지 아시겠어요? 가은 탐정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바로 과학입니다. 아이들의 흥미 유발을 위해 선생님이 만든 스토리텔링으로 시작했지만 사실 오늘 배우는 것은 해풍과 육풍입니다. 본격적인 수업은 이제부터죠. 아이들이 이 실험으로 해풍과 육풍에 관해 직접 탐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야, 보인다, 이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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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제 보인다. 오, 이쪽으로 간다. 그러네. 어떻게 잘 보인다. 바람의 이동 원리를 바로 눈앞에서 확인합니다.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돈다. 신기하게. 우리 때는 해풍과 육풍이 뭔지 외우는 게 우선이었는데 오늘 수업은 그렇지가 않네요. 사실 이 육풍, 해풍 수업을요, 어떻게 보면 딱 지식적으로만 탁 전달을 하면 뭐 10분? 아니면 5분? 만에도 그 수업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아이들이 나중에 맞게 될 사회는 좀 더 지금보다도 정보나 지식은 쉽게 얻을 수 있을 거고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유용한 새로운 정보를 만들거나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조합을 만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여기 있잖아. 여기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낮에는 여기 바다에서 부는데 바람이 이거를 해풍이라고 하고 차가운 공기 이쪽으로 가면서 뜨거운 공기. 오늘 아이들은 직접 한 실험을 통해 해풍과 육풍의 원리와 그 개념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래에서 부는 바람은 육풍이고 물에서 부는 바람, 바다에서 부는 바람은 해풍이야. 저희가 직접 체험을 하고 또 저희가 직접 이론을 만들어 본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선생님분들께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아닌 저희가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실험한 게 재밌어요. 실험한 게 재밌어? 네. 실험하지 않고 수업을 하면? 싫을 거예요. 왜 싫을까? 실험 안 하고 실험 안 하고 하면 단팥빵에 팥 빠진 느낌이에요. 실험을 재밌어하던 다은이가 나옵니다. 요즘 방과 후 곧바로 집에 가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학교 끝나고 이제 일정이 어떻게 돼요? 도서관 가고 영화관 가고 끝나요. 학원 가요? 네. 다은이는 오늘 도서관에서 혼자 책을 읽다 시간 맞춰 학원에 갈 예정입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부터 다은이네 가족이 집을 나섰습니다. 가족 나들이라도 가는 걸까요? 아, 다은이가 연결하는데? 주말에요. 네. 이렇게 아침에 코딩하고 그리고 코딩 끝나고 다은이가 과학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과학 스케줄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 교육에 늘 등장하는 것이 코딩인데 다은이는 이미 배우고 있네요. 엄마는 주말까지 학원에 가는 다은이가 안쓰럽기도 하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다행히 다은이는 코딩에 흥미를 갖고 지금 재미있게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코딩은 무엇일까요? 코딩은 명령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입력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듣고 있지만 솔직히 저는 아직도 코딩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진짜 대단해 보여요. 코딩을 배우기 시작한 지 9개월이 되었다는 다은이. 어렵기도 하지만 하나씩 알아가는 이 시간이 즐겁습니다. 처음에 코딩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엄마가 코딩 필요하다고 그냥 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왔는데 재밌어졌어요. 뭔가를 만드는 게 재밌어요. 제가 어른쯤 되면은 막 직업이 대부분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정된 직업으로 가라고 해서 다니게 하는 것 같아요. 4차 산업이라는 이야기들 계속 들을 때마다 사실은 너무 걱정이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해야지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을 참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코딩도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당장 이제 급해지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막연한 걱정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세빈이가 메뉴를 정해야 한다. 근데 우리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두 딸 아이의 엄마 이은성입니다. 하루 일과요. 오전에 아이들 등교시키고 남편 또 출근시키고 하면은 이제 집안 청소하고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하교를 하면 그때부터 저는 둘째 아이 음식 이제 저녁 준비를 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원에 데려다 주고 어떤 날은 거기서 이제 학원에서 기다렸다가 아이 픽업해서 집에 오고요. 이 아이가 둘째 딸 세빈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이고요. 세빈이는 본인이 뭔가 하겠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하는 아이입니다. 다녀왔습니다. 품 안에 자식이라고 하죠. 요즘은 이런 애정 표현도 유나이 때가 지나면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최대한 세빈이와의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손 씻고 그리고 이제 미술학원 갈 준비해야지. 미술학원? 오늘 시험 보잖아.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 세빈이는 올해 미술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그리고 만드는 걸 좋아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술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꿈은 오토바이나 자동차 디자이너. 지금 미술을 6시간 하고 있는데 그걸로 디자이너나 그런 거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니기 시작한 미술학원이 일주일에 4일입니다. 세빈아, 낙엽 떨어지는 거 봐. 본인이 원해서 시작한 길이지만 차 안에서 끼니를 때우고 학원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세빈이가 안쓰러울 때도 많습니다. 그 네 갖고 있는 크게. 종이 크게. 세빈아, 바짝 긴장하고 이렇게 뭐든지 미안만 안 하면 돼. 그래, 미안성 하지 말고 열심히 해. 학원에서 치를 테스트 걱정에 오늘 제 잔소리가 끊이질 않네요. 너 잘 시간을 지금 먹어서 어쩌냐? 응? 졸려줘. 그러다가도 문득 세빈이의 꿈을 위해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혹시 부모인 나의 욕심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전 아이 땐 뛰어놀아야 되는데 근데 요즘에는 뛰어놀다 보면 그 시간이 놀 수 있는 시간이 뭐야 내가 너무 방관하나? 이렇게밖에 부모로서는 점수 매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원할 때는 무조건 내가 밀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에 저도 둘째 아이는 본인이 이제 선택을 했으니까 저는 그쪽으로 많이 밀어주고 있죠. 같이 다니고 뭐 학원 앞에서 기다려주고. 요즘 저처럼 초,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에겐 새로운 고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다가올 미래 사회에는 우리 아이들의 직업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면 좀 더 열심히 할 거고. 한 동네 살면서 친해진 우리 네 사람의 연결고리는 바로 아이들. 모두 자녀 교육에 고민 많은 학부모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만났다 하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아이들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직업군이 좋잖아. 그리고 우리나라 엘리트, 약간 내가 사무직. 생각하는 건 언니 그래도 자기가 안 하겠대. 뭐를 안 해? 그러니까 연기를 안 하고 대학을 전공을 바꾸겠다고 한 거야. 너 뭐 하고 싶어? 참 춤추고 싶다는 거야. 그럼 춤을 추는데 지금 1년 안에 춤을 춰서 대학을 갈 수 있는 데가 없잖아, 솔직히. 지금 몇 학년인데? 뜨거움을 하는 고2야. 그러니까 지금 막판이니까. 아니 남들이 다 미쳤다고 했어. 왜 내가 좀 더 부족해서 얘를 열성적으로 엄마 그런 엄마들 있잖아. 학원도 좋은데 알아보고 예를 들면 공부할 때도 옆에 채점도 좀 매겨주고 다른 엄마들처럼 이렇게 신경을 썼으면 얘가 좀 더 공부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거야. 상금이 걸려 있는 대회에 나가서
상금을 따올 수 있는 등수 안에 들면 엄마 넘기로 준다. 나는 솔직히 언니 큰애 솔직히 많이 푸시해서 자사고 보내고 언니 보냈는데 거기서 스스로 자사고 네 자사고 보냈어요. 근데 문제는 왔어요 언니 등급이 안 나오니까 본인이 판단해 이제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래, 본인이 맞아. 중간고사를 딱 치더니 자기는 사교육이 필요하대요. 대놓고 아니 진짜로 본인이 그래서 사교육을 받으려면 엄마 자사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자기는 훌륭한 선생님 밑에 좀 배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오겠다는데 어떡해요. 맞아. 결론은 지금 와서 들어보면 사연 없는 집이 없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또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러나 부모들의 고민은 매 한 가지죠. 결국은 대학 그리고 우리 아이가 나중에 뭘 해서 먹고 살 것인가죠. 엄마들 미래 직업군의 의사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노래하면서도 아직까지 의치, 한수, 수의학까지 포함이에요. 한의사, 수의. 그리고 나는 마찬가지죠. 민주가 회사를 다니면서 그냥 월급쟁이 생활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강사도. 나는 안 그래. 나는 회사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어디에 취직이 돼서 지네가 먹고 살아야지 혼자서 읽어낸다는 건 사실 정말로 우리나라가 힘들어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힘들어. 부모가 회사원이 싫고 안 좋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애가 근데, 개념을 가지고 애가 그 직업군이 우리가 대학을 갖고 직업을 갖기 위해서 너무 쓸데없는 에너지가 너무 그렇지. 소비가 돼. 왜냐하면 학교에서부터 그래서 더 알고 싶은 미래교육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미래교육은 과연 무엇일까요? 엄마들은 미래교육의 관점이 아니라 대학을 잘 가야 되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미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미래 교육이 뭐예요, 근데?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해라라고는 하지만 저도 막상 몰라요. 뭘 해야 되고? The real common question is what should my kids be studying in college and high school and what are the opportunities going to look like in the future? And these are really hard questions. I mean, 제일 큰 질문은 미래에 유망한 직업이 뭐냐예요. 예. 왜냐면 우리 아들 뭘 중심으로 미래 설계해 주는 게 좋겠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미래에 유망한 직업은 없다가 정답이죠. 왜냐면은 계속 미래 사회는 바뀝니다. 변화가 핵심이니까. 그런 미래에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중요한 거죠.